아, 이거 좋다, 이거. 좋은 예제다. 자, 제가 지금 첫 번째 것도 세팅이라고 하고 두 번째 세팅이라고 했거든요. 커밋 메시지. 커밋 메시지 바꾸는 거 알려드릴게요. 근데 바꿨는데 제가 지금 서버에 올렸잖아요. 서버에 있는 것도 바꾸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. 쉬워요. 점점 약간 산으로 가긴 하는데, 금방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여기 들어가서, 우클릭해서, git bash 한 다음에, git, 어맨드였는데, 어맨드. git, commit, 메시지 변경. git, commit, 어맨드. git, commit, 어맨드. 여기서, 아, 뭐야. EXIT, 여기 아니고, 여기였죠? 여기 들어가서 우클릭해서 git bash here. 여러분, 요거는 빔 사용법 잠깐 익혀보세요. 재밌습니다. git commit amend a 눌러서 세팅이라 안 하고 어떻게 할까요? db 연결 후 query 결과 출력 esc 누르고 콜론 누르고 WQ 누김표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서버도 바꾸려면 git push origin master 한 다음에 꼭 F를 하셔야 돼요. 그래야 됩니다. 그러면 한번 볼까요? F5키 누르면 자 바뀌었죠. 여기도 바뀌었습니다. 됐어요.